우리 딸하고 우리 사이가 왔더만. 아. 왔는데 아. 구렌즈 차 하고 온 거야. 아. 아이고 우리 딸 저런 멋있는 승용차이 있네. 그 다음부터 웃음이 나가는 거지. 아. 일단 이제 딸을 만나서 헤어졌어. 이제는 송두기 아줌마 만날 차례야. 야 나도 딸을 만났다 이제. 우리 딸 만났는데 야 구렌즈 타고 왔지 않아? 야, 난 네 딸만 잘 사는 거야. 난 내 딸은 거진가 했어. 아이고, 야, 맘내 딸 시름 났다. 야, 아까 오, 잘 됐다. 그 가도 또 잘 됐다.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나원을 졸업하고 이제는 귀로 눈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직접 이제 내 딸 집으로 가져버리라. 그렇지 그렇지. 갔을 거 아니에요. 갔죠, 갔죠. 딸네 집이 딱 들어갔을 때는 어땠어요? 와 눈이 다 커지고 그다음에 난 들어가서 냉장고 문 다 열어보고 냉장고 세탁기 다 있나 보자. 다 보고 있는가 보고 그다음 이건 또 뭐야 아까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도 다 있고 신발장도 열어봤어. 얼마나 정리정돈 깨끗한 신 멋있는 신 착착 찾아놓고 사는지 눈이 뒤집힐 정도 놀랐다가 우리 아들이 다 중국에서 그렇게 집이 그렇게 낡은 집만 보고 그 등기 언니 누나의 집 봐보고 놀라더라니까. 그러면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뭐부터 먼저 봤어요? 뭐 이불장이나 이런 것도 봤어요? 다 봤지. 이불장만 있는가. 냉장고 안에는 뭐 있고 신발장은 신발장만. 이건 신발장이랑은 다 나라에서 준 신발장이잖아.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잖아. 그리고 그 신발장은 그 안에 확인했고 냉장고랑은 우리 딸이 샀을 거잖아. 어떤 거 샀으며 그다음에 이 세탁기는 어떤 거 샀으며 김치 냉장고 안은 어떠며 이불장도 어떻게 사서 안에 다 봤다니까. 최고 없고서 손색이 없이 정리 정돈된 아이고야. 그걸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니까. 내가 한 시름이 다 놓이더라니까. 그 다음에 이마트란 데 갔어. 이마트란 데.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만 이마트가 마트가 있는 줄 알았지. 마트만 있고 서울에만 에스컬레이터 있는가 했어. 나는 지방 김포 지방이잖아. 없는가 했지. 그래서 이마트로 갔어. 이마트 가까이 에스컬레이터라고 있더라고. 그리고 얼마 크겠냐. 와, 눈이 뒤집히지. 나 눈이 뒤집히고 이런 지방에도 곳곳이 이런 게 다 있거든. 근데 딸보 물어봤다니까. 여기 아니고 다른 지방에도 이런 게 있냐. 엄마 다 이렇게 시설이 다 됐다. 난 놀랬다니까. 그 놀랬고 그 다음에 이마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상품들이 그 최고 무슨 생활용품 딸로 전자제품 딸로 그 아이들이 놀이감 또 딸로 아 참 희귀하더라니까. 그럼 이마트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눈 뒤집혀진 게 뭐였어요? 생활용품. 생활용품. 그 다음에 이 전자제품들, 중기들 쫙 있잖아.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과자랑 있는데. 식품류. 식품류.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저 식품류들이 맛은 어떨 것인가 엄청 궁금했지. 그 밤에 물어봤지. 너 월급은 얼마냐? 너 신랑도 돈 얼마 타냐? 이거 물어봤지. 그 월급을 타가지고 못 와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빨리 우리 딸한테 떳떳한 엄마, 우리 사이한테 떳떳한 장모 되자면 나도 빨리 일해서 그 돈을 갚아줘야 되겠구나. 난 그 생각부터 들었지. 그게 나오자마자 일하셨어요? 그렇지. 나오자마자 알바하고 일하고 했지. 근데 우리 딸은 엄마 그 돈은 난 받을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엄마한테서 그 돈 받 겠다고 내가 엄마를 모신 게 아니고 엄마 그 돈 갚자고 신경 쓰지 말고 이래서 돈을 이제부터 엄마한테 적금해 이러더라고. 우리 딸이가 그 말에 내가 참 고맙고 고맙고 그렇더라고. 참 내가 야 우리 딸이 여기 와서 어린 나이에 왔어도 잘 컸네. 그렇죠. 18살이 와가지고 잘 자랐네. 그리고 그 우리 딸이 일하는 사모님 그 가상님이가 우리 딸을 잘 돌봐줬더라고. 또 딸이 잘 일을 잘했나 보네요. 아 그리고 그 사모님이랑 우리 딸 진짜 딸처럼 진짜 이 한국에 적응 잘하게끔 모든 이야기 정말 잘해줘서 우리 딸 진짜 부모와 자식이 예절간 잘 자랐더만. 난 지금도 오늘날 지금 6년째 되는 때도 매일매일 느끼는 게 참 그 사모님이나 세무사님 고맙다고 내가. 그러면은 언니가 사회에 나와서 이제 빨리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치. 네, 또 북한에서 또 장사했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참 대한민국이 고마운 건 뭔가 우리가 하나도 모르잖아. 모르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와서 정착해야 되고 모르는데 하나센터에 상담사 선생님이 계시더만. 아, 그럼요. 전문 상담사. 전문 상담사.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그 상담사 선생님들을 거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그쵸. 거기 가서 상담했지. 그래서 컴퓨터 학원, 요양보수 학원, 운전면허 이렇게 있다더만. 그래서 세 가지 다 하겠다 했지. 그래서 세 가지 다 하겠다고 해서 요양보수 학원 제일 먼저 다녔지. 다녔는데 요양보수 땄어요? 학원 그래 됐지. 그 됐는데 그때도 한국 분들이 많이 도와줬고 같이 이렇게 이 학원 다니는 속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게 보면은 나는 뭐가 제일 놀랐냐면은 대한민국은 배울 수 있는 욕심만 있으면은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지금도 거예요. 배우겠더라고. 그게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여기는 세계를 볼 수 있잖아. 그럼요. 제일 좋은 게 여긴 진짜 세계를 볼 수 있고. 그럼요. 대한민국이 곳곳이 그 어떤 데서 무엇이 일어났고 이걸 다 뉴스에서 볼 수 있잖아. 참 난 거기가 제일 좋아. 여권만 가지고 186개국을 그냥 다닐 수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무비자로. 그렇지, 그렇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근데 지금 현재 나는 어디도 간 데 없어. 어디도 간 데 없지만은 세계를 본단 말이야. 그렇죠. TV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살 수 있는 곳이잖아. 참 이 대한민국이 문을 활짝 열고 세계를 다 받아들이고 세계 다 나갈 수 있고 다 후원할 수 있는 곳이 돼서 참 난 그게 우리 딸한테 제일 고마운 거야. 북한은 딱 다다매고. 그쵸. 암흑이죠. 암흑이. 그리고 제일 내가 여기를 오면서 걱정한 게 뭔가 하면 북한은 이런 유연보 있거든.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는 사회주의 돼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네 못 살면 너도 잘 살게 살고 네가 피 모자라면 우리가 다 피를 뽑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 자본주의는 자기만을 딱 나만을 위한 체제고 네가 죽어도 누가 뒀다 안 본다. 그쵸. 우리 이런 세뇌를 당했잖아. 그리고 자본주의는 법도 모르다. 우리는 법에 김일성주의 사이에 모여서 그 법에 엄청 강하지만 자본주의는 법도 모르고 아무 데서 칼을 찌르 죽여도 누가 상관한다 이렇게. 맞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우려했지. 여기를 오기를. 오기를 우려해서 여기 와서 정착할 때까지 그걸 많이 우려했는데 하나원에서 법에 대한 교육을 많이 줬고 거기서 실무가 안 갔어. 실무가 안 갔는데 여기 와서 자본주의 돼서 누기를 주거나 누기를 후원하거나 이런 게 없다던 이 사회에서 후원이 더 많고. 그럼요. 사회 봉사가 더 많고. 법위가 북한보다 몇 배로 더 세다는 거 난 느꼈을 때 참 우리 딸이 어린 나이에 넘고 구부러 와서 여기 와서 정착해서 엄마를 데려온 게 얼마나 우리 딸이 소중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진짜야. 난 이게 눈물이 막 난다니까. 맞아. 이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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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지켜주고 그래도 우리를 응원해주고 그 누가 장애인 나 이 금방 그 장애인 후원단체에 대해서 내가 봤거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장애인들이 나날이 죽어나가잖아. 북한은. 그렇죠. 장애인들이 살아서 세계 장애인 경기 나가서 이기는 게 북한 없어. 없어요. 장애인 경기 자체 없어. 없어요. 장애인 당연히 뱃속에서 나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렇죠. 그 인식이. 야, 내가 그래 참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에 관한 그 세뇌가 바뀌는 지금 아직도 다 안 바뀌었지만 이 6년 기간에 매일매일 머리 숙이게 하고 나도 언젠가는 후원할 때 있겠지 하는 희망이 생긴다니까. 맞아요. 참 세상은 좋다. 좋아요. 대한민국이 좋다. 그러면은 또 언니가 처음에 제일 딸을 만나면서 좋아했던 게 그랜저라는 자동차였잖아요. 그렇지. 여기 와서 면허증을 따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요양보수 학원 다녀서 자격증 쟀어. 그다음에 컴퓨터 학원 다녀서 자격증 쟀어. 이 컴퓨터 기초야. 기초. 그다음에 운전면허 하겠다 하니까 고용센터에서 뭐라 하는가. 우리는 오토는 없어요. 일종이에요. 하는 거야. 그래서 하겠어요. 했어. 네. 그 말을 아들하고 사니까 아들하고 이야기했어. 엄마 못해.
수동을 해. 수동. 엄마가 그 수동 자기 중심 자기 손바닥 장치질해. 땄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때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죽어도 이 자격증 지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엄마 이 자격증 지인다면 어떡하겠냐. 엄마 이 자격증 운전면허 1종을 딸 때는 네가 금말 없이 이 사회에서 정착 잘할 수 있냐? 약속했어. 하겠대. 약속. 약속하겠대. 저 오케이. 그럼 엄마 한다. 아이 그런데 엄마 못해. 장지질 내 손바닥 장지질. 장지질 준비해라. 알았지? 해라. 해서 필기는 저리 단가에 학교 해서 그 다음에 갔어. 실험장 가서 1톤짜리 차를 운전 턱 짓는데 이 말할 수 없지. 생각해봐. 돈이가 암만 많아도 중앙당 간부들 책임비서 그 다음에 저 뭐야 저 임의위원장 검찰소장 이런 사람 위에는 승용차 차를 탈 수도 없잖아. 없어요. 없지. 네. 없지. 그리고 그리고 우리 같은 거는 운전 때랑은 생각지도 못하던 그렇죠. 내가 운전하겠다고 했을 때 그 설레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해봐. 완전 기가 차죠. 기가 차지. 기가 차지. 그래서 난 밤에 필기를 합격한 다음에 그다음에 집에 와서 한 잠도 못 잤어. 너무 그 설레는 마음에다가 신문 이만한 거 가져다가 거기다 발을 굴했어. 신문에다 내 발 뚝 놓고 굴했어. 또 이쪽에다 발 굴했어. 그리고 내가 지금 그거 뚝 놓고 발 놓고 연습하는 거야. 신문에다 발 놓고? 발 놓고 굴해놓고 지금 연습하지. 내가 지금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있을까 못 할 수 있을까 연습하다 그 다음날 가서 안 주니까 뭐이 뭔지 한 개도 안 보여. 새벽 2시까지 연습은 했는데 뭐해 뭔지 한 개도 안 보여. 그 연습이야 신문에다 발 놓고 했는데 안 보여. 근데는 그 운전면허 그 학원 선생님들이 우리 같은 심리를 이해도 못 하겠지만 나는 그 핸드만 똑 쥐고 아무것도 안 보여. 필기 따서도 실기하고 갔냐고. 필기는 필기고 실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모르는데 시동을 걸어야 시동을 하는데 시동이 어딘지 뭐 어떻게 걸지 내가 어찌 알아. 그래서 땄어요? 그래서 처음엔 불합격 됐지. 떨어졌어. 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 필기 본 거 다시 펼쳤어. 또 온반 했어. 몇 번째 말에 갔어요? 그 다음에 가서 합격됐지. 두 번째 말에? 합격됐지. 두 번째 말에 합격됐으면 빨리 합격됐네. 밤에 한 잠도 안 자고 내 오후 잡았어. 오후 오전까지 연습했다니까. 그 책을 펼쳐놓고 어디면 있던가 시동 켜는 거 그다음 1단 2단 그래 발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연습했다니까. 나는 세상에 운전면허 연습을 신문지에다 발 그려놓고 연습했던 사람은 처음 들어요. 그래서 자격증 졌어. 자격증 지고 나는 그 자격증 지니까 세상에 군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기쁜 거야. 그럼요. 정말 기쁜 거야. 그쵸. 너무 기뻐서 우리 아들한테 손 지고 봐봐 엄마 자격증 졌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고 너 정말 정착해라. 엄마 정착 못해도 엄마는 회사 정착할 것 같지 않다. 장사해놔서 너는 정말 정착 잘해라. 내가 신신당부해서 약속했지. 약속했는데 우리 아들 오늘 현재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야. 회사를 그렇게 한밤 밤에 오락을 2시 3시까지 놀다가도 알람 딱 켜놓고 가면 딱 알람 8시 깨나서 밥도 안 먹고 회사는 매일 나가는 게 난 정착이라고 생각해. 그럼요. 생각해봐. 그럼요. 회사를 안 가고 뚜껑 먹고. 그쵸. 뭐 어디가 오늘 오라고 내 2시까지 했다 오늘 일 못 나간다. 이러면 안 돼. 하루도 안 빠지고 일 잘 나가는 우리 아들이 나는 가장 고마워. 진짜 고마운 거지. 그럼요. 그렇게 삐딱하던 아들이.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은 아들은 이제 정착 약속을 잘 지켜서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언니 꿈은 뭐예요? 이제 내하고 우리 아들이 나라에서 준 집 역시 좋아. 그렇죠. 거기서 사는 것도 정말 좋지만 나의 이름을 댄 집을 하고 싶은 게 꿈이고 내가 벌어서 나도 사회의 그 어떤 소중한 귀중한 생명에 후원하기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 어쨌든 나도 열심히 사느라고 진짜 열심히 살고 요양보호사 일하거든. 그 어르신들 돌보면서 하고 있지. 그래서 난 그 어르신 내가 보는 어르신들은 한텐 최대를 다 잘하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그 어르신이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내가 언젠가는 나의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사느라면 내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루어지죠. 이루어질까? 그럼요. 이루어지겠지. 무엇이나 먼저 계획, 생각, 준비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네. 이게 없으면은 실천은 안 되는 그치니까. 거예요. 네. 지금은 열심히 열심히 그저 깨끗하게 모으고 사는 일밖에 없지. 그럼요. 그렇죠. 아무튼 언니는 인생 성공입니다. 그렇지, 성공입니다. 네, 아들 데려왔지, 딸 그렇지. 데려왔지. 그렇지. 정말 너무나도 가족끼리 그렇지. 행복하게 잘 그렇지.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한민국 안 오겠다던 삐딱하던 아들도 너무 그렇지.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 이제 남은가는 내 앞으로 내 명리를 대는 아파트만 사면은 내 꿈은 다 이룬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언젠가는 꼭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러실 거예요. 그래, 조만간. 꼭 이렇게 네. 고마워요. 네. 어쨌든 응원해줘서 고맙고.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저희 유미가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불러줘서 너무 고맙고 저 여러 번 쓰러졌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불러줘서 고맙고 이거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네. 저희 가족을 많이 네. 진심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열심히 살, 네. 살 것이니까. 네. 네.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우리 김혜숙 언니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